다음 소식입니다.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외국인 주주의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회장이 사내 이사를 연임하는 데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조양호 회장이 물러나게 될지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모레 열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34% 이상 반대가 나오면 공동대표이사직을 잃고 이사회에서 배제됩니다. 대한항공은 조 회장 일가와 우호 지분이 33.35%, 국민연금이 11.56%, 우리 사주조합 2.14%의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지분 가운데 외국인 주주 비중이 20.5% 정도입니다. 이 중에 캐나다 연기금, 플로리다 연금 등 국직한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 지분의 절반 이상이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.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갑질 파문과 함께 납품 과정의 배임, 횡령 등 위법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제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표 권고가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30% 이상 추가 지지를 얻어야 하는 조 회장 측엔 큰 부담입니다. 결국 오늘 오후부터 회의를 진행 중인 2대 주주 국민연금의 결정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시민단체와 국민연금 노조는 조 회장의 연임에 마땅히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대한항공 조 씨 일가는 시정잡배 수준의 경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반대 의결권을 꼭 행사하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. 대한항공은 최근 우리 사주 보유 직원 등 소액 주주들을 상대로 표 모으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. 만약 조 회장이 이사 연임에 실패하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대표가 주주 반대권을 통해 물러나는 사실상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